1등이야 1등이야 달디리 달아뚜. 안녕하세요, 조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요즘에 아주 뭐 상종가를 치고 있는, 예, 누님 팬들을 뭐 사상 독이는 실감하시죠? 외국 다니고 이제 뭐 팬사인회를 하거나 그럴 때마다, 네,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네, 예, 그럴 때 정말 신기가 많습니다. 이제 가수뿐만 아니라, 네, 뭐 연기도 하고 나름대로의, 예, 눈빛, 네, 손짓 하나하나에 그냥 다들 그냥 까르르까르 넘어가지 않습니까? 까르르까르르.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뭐 잘생긴 이렇게 훤칠한 청년이 나오니까 여기 이제 남성분들 출연자가 많잖아요. 아, 표정이 다 굳어져 버렸어요. 상대로 여성들은 이제 그윽한 미소를 쭉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게 방송으로 보다가 이렇게, 네, 진짜 1인의 자리에 서보니까 100명 분들이 이렇게 쳐다보시니까 정말 긴장이 되네요. 이게 부담되죠? 네, 정말 부담돼요. 상당히 크죠, 네, 이게. 어떤, 네, 큰 뭐 벽이 있는 것 같고 산이 있는 것 같고 말이죠. 네. 어떤 각오로 나오셨습니까? 이제 5천만 원이 번쩍번쩍 거리고 있습니다. 5천만 원은 저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 열심히 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신감. 자, 그러면 정영아 씨와 우리 백인과의 대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대 100. 네, 1단계 문제 드립니다. 네. 자, 그림을 먼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대면 추락 위험 써있고 위에 뭐 주의라고 써있고요. 그림과 같은 경고 표지를 주로 볼 수 있는 곳은 1번 비행기, 2번 케이블카, 3번 엘리베이터. 자, 백인 여러분 먼저 문제를 풀어주세요. 엘리베이터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이거는 매일 하루에 두 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항상 보니까. 아, 집에서? 네, 아파트에서. 아무래도, 네, 아파트에서. 네, 저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네. 확신하시면? 네. 네, 3번입니다. 3번! 자, 바로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1단계 문제 정답, 엘리베이터가 맞을까요? 정답입니다. 네. 1단계 수월하게 잘 넘어갔습니다. 자, 그럼 이제 탈락자 확인해봐야죠. 탈락자 있습니까? 있다면 보여주세요. 오, 오, 이야, 12명 탈락했습니다. 오, 12명 탈락했어요. 38번 분이요. 아, 저는 엘리베이터 없는 집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거 못 봤거든요. 네. 케이블카라고 생각했어요. 케이블카요. 네. 우리 유키스의 두 분, 뭐 기선을 제압하는 뭐 노래라든가 뭐 정용아 씨랑 똑같이 이렇게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오. 정용아 씨 같은 경우는 좀 야한 눈빛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눈빛을 되게 야하게 쓰시거든요. 일단 눈빛이 중요하고, 네, 발음할 때 조금 발음이 셉니다. 자, 네, 봐봐 나를 봐봐 똑바로 내 눈을 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멋있지 않다. 우리 오리지널, 형님 말하면 원조를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여기를 보고 있다가도 카메라가 여기 빨간색이, 예, 들어오면은 바로 여기 봐줘야 돼요. 봐봐 나를 봐봐 똑바로 내, 예, 눈을 봐. 예. 카메라를 항상 봐야 돼요. 아. 네, 이렇게 카메라를 항상 봐야 돼요. 이야, 멋집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생존자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보여주세요. 네. 88명입니다. 12만 원의 전기금 쌓였습니다. 아, 가장 좀 뭔가 이 다크호스. 아, 나의 뭔가 이, 예, 맛수가 되겠다는. 아무래도 저도 경상도 출신이기 때문에. 어. 마산 분들. 마산. 네. 예, 경상도 어디세요? 저 부산입니다. 부산. 네, 29번 분이요. 같은 경상도. 뭔가 동질감을 좀 느끼지 않으십니까? 예, 동질감을 느끼긴 하는데. 네. 솔직히 반발감이 심합니다. 왜요, 왜요? 와예. 여자친구가 저 1대100 나간다 할 때보다, 네, 출연자가 정용아 씨라니까 더 좋아하는 겁니다. 오. 상금 타오는 것보다 정용아 씨 사인이 더 중요하다고. 사인 해주셔야겠네요. 이럴 때 인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사실 이번에 김성원 씨. 예. 정용아 씨를 위해서 준비한 무슨 뭐 자작곡이 있으시다고요? 제 노래인데요. 아, 그래요? 네. 왜 투덜덜이야? 네? 외톨이야가 아니라 뭐라고? 왜 투덜덜이야? 들어볼까요? 네, 한번 말씀, 네, 주세요. 봐봐 나를 봐봐 똑바로 내 두드러기 난 거 봐봐
웹토리야 웹토리야 다리들이 달아뚜 웹토리야 윗돌이야 다리 밀어 다려줘 사랑의 눈물 짓는 외할아버지 예. 자 다음 단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 88 2단계 3만원에 해당하는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변명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고 못난 변명은 네모가 없어서라는 변명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그는 생전 네모에 관한 말을 많이 남긴 것으로 유명한데 네모는 1번 시간, 2번 희망, 3번 돈. 자, 문제 풀어주세요. 이번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 본인 생각도? 네, 저도 항상 보면은 핑계 중에 가장 많이 하는 핑계가 시간이 없어서라는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리고 또 에디슨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발명왕이기도 하고 그런 거에는 네, 변명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좀. 예. 네, 네, 전 시간. 네, 그러면 1번 시간. 정답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변명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못난 변명은 시간이 없어서라는 변명이다. 자, 이게 맞을까요? 정답! 맞습니다. 아유, 뭐 시간이 없어서 못해 이런 얘기 흔히들 많이 하는데 네. 네. 변기수 씨가 왜 고개를 숙이고 있는지는 네, 결과를 보면 아실 겁니다. 탈락자 확인해보겠습니다. 탈락자 보여주세요. 네 명 탈락. 아니 변기수 씨. 네. 잘 맞췄는데 왜 고개를 푹 숙이세요? 아 기뻐서요. 다른 분들도 이제 대놓고 웃을 수는 없잖아요. 예. 네. 막상 틀린 분은 43번 예 지금 예. 네. 개그맨들이 뭐 똑똑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가 맞는데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아니 뭐 그러셨어요? 발명을 하려면 어느 정도 이렇게 기본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가 돈이 아닌가 싶었는데 아. 그냥 쉽게 갔었어야 됐네요. 예전에 참 그 유행어 많지 않았습니까? 예 대단했죠. 네.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좀 환기할 수 있는 예 그러면 여러 가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짜빠 짜빠 했었고요. 아 맞다. 예. 원투 먼키 파이브 이것도 했었고 예. 예. 그리고요. 그 정도 했네요. 그 정도. 예. 자 생존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화된 생존자 보여주세요. 84명 24만 원의 전기금 쌓였습니다. 직접 노래도 만드시죠? 곡을 계속 쓰고 있고 네. 앨범에 실리진 않았지만 네. 방치되어 있는 곡은 꽤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직접 만든 노래 저희가 뭐 한번 살짝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사랑빛이라는 노래. 아. 그제는 달리 밤하늘 별빛보다 아름다워요 내 맘속 깊은 곳에서 반짝거리는 나만의 사랑빛 그댄 나의 사랑빛 정말 감미롭습니다. 자, 다음 단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 84. 자, 3단계 5만 원에 해당하는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올해 은퇴한 야구 선수가 아닌 사람은 1번 한화 이글스의 괴물 투수 류현진, 2번 야구계의 살아있는 전설 삼성 라이온스의 양준혁, 3번 2010 한국 시리즈를 우승으로 이끈 SK 와이번즈의 김재현. 자, 문제 풀어주세요. 네, 누굴까요? 일단 2번은 확실히 틀렸고 1번이랑 3번이 약간 헷갈리는데 예. 저는 일단 롯데 팬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 롯데 팬이어서 뭐 부산 갈매기니까 네. 뭐 예. 좀 약간 헷갈리긴 한데 예. 류현진 선수
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선수가 네. 은퇴한 선수가 아니다. 네. 1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자, 두 선수는 은퇴를 선언을 했고요. 정답입니다. 유현우 선수는 뭐 팔팔하게 정말 뛰고 있고 아주 그야말로 귀염을 투수죠. 자, 탈락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탈락자 보여주세요. 예, 여섯 명 탈락. 자, 그럼 이제 생존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존자 보여주세요. 78명, 54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아주 뭐 이 소수가 조금씩 떨어지고 계시고 네. 지금 뭐 남아계신 분들 실려야 출중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어떤 상황이 또 펼쳐질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1대 78. 자, 4단계 7만 원에 해당하는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빨리빨리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끈 원동력이었으나 성과 만능주의와 부주의로 인한 사고의 원인이기도 했다. 안전한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캠페인의 슬로건은 무엇일까요? 1번 다이나믹 코리아, 2번 조심조심 코리아, 3번 슬로우슬로우 코리아. 자, 문제 풀어주세요. 사실은 지금 2번, 3번이랑 되게 고민하고 있는데 네. 제가 이렇게 자세히 들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문제 저는 이제 문제를 보면서 푸는 스타일인데 이거 바람직한 네. 태도죠. 가장 중요한 말이 안전한 선진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조심조심 코리아라고 생각합니다. 네, 2번 조심조심 코리아를 선택했습니다. 자, 정답 확인합니다. 자, 과연 떨리죠? 오, 오, 정답! 예! 잘 맞췄습니다. 다행이다. 조심조심 코리아가 이제 네. 그 메인 슬로건이고요. 그에 따르는 또 이 서브 그 밑에 있는 저 슬로건도 있는데 네.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자, 탈락자 보겠습니다. 탈락자 네. 공개합니다. 과연 이번엔 몇 명입니까? 우와! 오. 32명 탈락. 경기수 씨, 네. 김성원 씨 두 분 다 탈락했네요. 네. 어허.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너무 빨리 탈락하셨어요? 네. 아, 근데 저거 어디에 붙어 있는 겁니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네. 네, 21번 본인 소개 좀 먼저 해주실까요? 통계청에서 농림업 총재사를 담당하고 있는 김현기라고 합니다. 그 12월 달부터 그 하는 게 뭐 어떤 거란 말씀이시죠? 네, 12월 1일부터 내일이죠. 네. 12월 13일까지 농업, 임업, 어업을 경영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합니다. 2010 농림업 총재사를 많은 관심과 네. 협조를 주시기를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생존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존자 보여주세요. 278만 원. 자, 이제 반수 이상을 네, 이기셨고요. 네, 이제 또 46명. 오이, 찬스를 한 번도 활용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네. 지금부터 적절한 시점에 찬스를 또 활용하면 네네. 상당히 아주 뭐 유리한 고지를 뭐 선점할 수가 있겠습니다. 1대 46. 네, 5단계 10만 원에 해당하는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무신, 고무줄, 고무장갑에서 고무는 1번 한자어, 2번 일본어, 3번 프랑스어. 문제 풀어주세요.